슈룸 마지막 회, 역무에 가담한 유상욱과 의성군도 차명에 처하라는 대신들, 역적 이익현을 죽인 게 의성군인데 어찌아비가 자식을 죽이라 하느냐. 이마령은 폐비 윤씨에게 이익현이 벌에서 죽었다며 결국 복수는 실패했고 당신도 위태롭다고 전했다. 이익현의 소생인 의성군을 살려달라는 캐비윤씨. 대비는 이호에게 의성군을 죽이라고 한다. 의성군은 이익현의 핏줄이라는 대비. 결정도 용상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이후 대비는 그냥 다 없으라 말한다. 폐인 세자의 죽음을 밝혀야 세자의 독사를 밝힐 수 있다는 세자 가장사초를 증거로 삼으라고 말한다. 대비는 이매령에 흔들어 이후의 뜻을 꺾을 거라며 빈궁에게 손을 써놨다고 한다. 빈궁은 탕약을 마셨고 그 약에는 대비가 복중 태아를 잃게 만드는 약을 탔다. 남상궁은 무한대군과 초월의 아이를 발견했고 대비에게 알린다. 대비는 둘을 궁밖으로 내치라고 한다. 무한대군의 소생이니 그럴 수 없다는 이후 무한대군은 지위를 내려놓고서라도 초월과 혼인하고 싶다 말한다. 임화령은 정실이 아닌 첩으로 들이라 청한다. 대비는 분노하고 이호는 숙고해보겠다고 한다. 대비는 후사를 보지 못하는 빈궁이 더 문제라고 하자 임화령은 머위에게 세자빈 탕약에 뭘 넣었냐고 추궁했다. 대비 마마께서 넣으라고 한 약재는 어찌되었냐의 물음에 송어이는 그 약재는 복중 태아의 해가 될 수 있어 넣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호는 거짓 퇴임이 아니었냐고 묻는다. 이마령은 세자빈의 복중 태아를 지키기 위해 퇴임을 숨겼다고 말한다. 세자는 유상욱에게 증언을 부탁한다. 역적인 유상욱의 말을 누가 믿겠냐는 이호. 이마령은 전하께서 진실을 밝힌다 해도 성군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 말한다. 세자의 독사를 증명할 자료를 받아본 이후 가장사초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렸다고 얘기한다. 이마령은 국왕으로서 과거를 바로잡고 진실을 기록해달라 청한다. 억울한 이들을 복원하고 케인 세자와 우리 세자가 독살됐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달라는 이마령. 대비를 찾아 태인 세자 형님의 죽음을 밝히겠다는 이후 아들이 어미를 벌하겠다는 거냐 물은 대비는 가장사초 따위로 증명 못한다며 분노했다. 이호는 그날 밤 제가 다 보았다며 대비께서 시작한 이 비극을 제가 다 끝내겠다고 한다. 대비께서 태인 세자를 죽이고 그로 인해 제 아들이 죽은 걸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이호. 마마를 찾아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신상궁.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뜬다. 대비는 밥상을 보며 아들 이호와의 다정했던 기억들을 떠올린다. 아직도 아들을 위한 일이었다며 죄를 인정 못하는 대비. 진실을 밝히어 조정해드는 이호, 이마령이 배웅한다. 이호는 대신들에게 이익현이 세자를 간수로 독살했고 이에 폐서인이 된 이들은 모두 복권하라 명한다. 폐인 세자에 대한 기록은 가장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바로잡겠다 선언한다. 자신의 잘못 또한 바로잡겠다는 이호. 세자는 이익현의 뜻에 동참했냐고 풀려난 유상욱에 묻자 의원으로서 자존심은 지켰다고 답한다. 임학령은 이제 그만 형을 보내주자 말했고 세자는 눈물을 끌썽였다. 조카를 껴안는 세자를 보고 임학령은 저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죽은 아들 세자를 떠올린다. 이호는 태인 세자의 모친 폐비 윤씨를 복권하고 대비는 처소에 입회시킨다. 대비는 그 누구도 나를 벌할 수 없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대비의 죽음을 들은 이마령은 이제 악행의 구례를 벗으라며 절을 올린다. 때로는 가련했던 어미를 보내는 인사라는 이마령. 어미를 보낸 슬픔에 잠긴 이호. 3개월 후 이마령은 친잡내를 논의하기 위해 후궁들과 모였다. 회의에 늦은 세자빈. 회임으로 꾸지람을 면한다. 세자와 다정하게 후원을 권이는 세자빈은 같이 궁궐 구경하니까 행복하다고 한다. 세자빈과 같이 한의를 적는 세자. 아들 의성군의 지극정성인 황비인. 끝내 학문을 놓지 않는 의성군은 자신을 찾은 이마령에 아직도 감시하냐고 물었다.
이마령은 널 믿지 않는다며 끝까지 지켜본다고 답한다. 네 어미를 위해 오기로라도 버티라는 이마령. 복권된 패기이은 씨. 아라가 천재인 것 같다며 팔불출 아버지의 면모를 보이는 무한대군. 고귀인은 심소군이 후사가 생겼다는 말에 기뻐한다. 옥동군은 멋있어지겠다며 살 뺀다고 하자 옥수건은 다 키로 간다고 말린다. 어디냐고 묻는 세자빈 이마령이 여인들의 자립을 돕는 곳이라며 세자빈이 앞으로 마트라고 한다. 개성대군의 그림엔 새들이 날지 않고 나무에만 앉아있다. 세자는 세자빈을 데리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빈 세자빈은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묻고 세자는 비밀이라 답한다. 소원을 다 잃었냐는 세자, 저도 비밀이라는 세자빈에게 입을 맞춘다. 개성대군은 이마령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며 떠나겠다고 한다. 이마령은 붙잡지만 개성대군은 군먹으로 나가 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곁에 있어 달라는 이마령에게 개성대군은 이젠 저답게 살고 싶다고 부딪혀보고 싶은 세상이 많다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출궁하는 개성대군은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모두 아쉬운 작별을 한다. 그림을 펼쳐 아련하게 보다가 다시 묻고 가슴에 품는 이마령. 민희빈에게 세자빈은 별똥별이 떨어질 때 세자와 닮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 소원을 빌었다고 했다. 세자는 세자빈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했고 내가 더 간절하게 빌었으니 아들일 겁니다라며 웃었다. 이마령은 개성대군이 보내온 그림들을 보며 미소 지었으나 이령대군이 지붕 위로 올라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다급하게 달려나갔다. 이마령은 부모는 갯불, 중전은 극한 직업이다라며 달렸다. 비가 오는 길을 홀로 걷던 이마령 곁에 세자가 우산을 들고 다가와 함께 걷는다. 슈로 OST 오늘도 부딪혀 우는 험하고 두려운 세사 언제나 그늘이 되어줄게 다져도 모자란 마음 울고 웃으며 껴안은 날들 무릇이 사랑만 줄게.